자, 결혼 네. 조건이냐 사랑이냐. 네. 자, 여기서요. 네. 방송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있고 뭐 좀 보편 사랑이 좋게 보이려면 다 그냥 사랑이라고 하실 거예요. 근데 오늘만큼은 우리 여러 가지 연구소답게 아니다. 조건도 일부 있지 않느냐. 있다면 솔직하게 얘기해보자. 그렇죠. 라고 오늘 의견을 좀 내시기 바라겠습니다. 그래요. 우리 나요? 우리 소장님. 아, 나는 뭐 보면 조건이 없었죠. 그냥 사랑으로 한 거죠. 그때 당시 서정희 씨가 최고의 떠오르는 CF 모델이셨죠. 그렇죠. 실제로 서세원 씨가 오랜 공백이 있었다고 하지만 예. 너는 조건이 사랑. 우리 연구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저희가 미리 여쭤봤습니다.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? 사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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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가 말했나. 오, 다 사랑해. 우리 엄마. 자, 우리 엄마. 자. 세상을 파랗게 하고 우리 꾸덕. 저도 무조건 뭐 조건만 보고서 쌍불을 켜고 눈에다가 뭐 나하고 이렇게 조건 대 조건을 맞추자라는 그런 주의는 아니고요. 여기 이제 보탤 수 있는 설문조사를 제가 봤더니 결혼 전에 상대 조건에 대해서 무엇이 고민인가에 대해서 보니까 남자, 여자 모두 1, 2위가 상대방 그 처갓집, 시댁의 어떤 빚 같은 거 있죠? 이런 걸 많이 고민을 하고 고려를 하고 있더란 말이에요. 꽃거지, 우리 가끔 보면 중국 꽃거지 막 이렇게 인터넷상에서 사진 봤을 때 굉장히 그 멋있고 카프가이 같고 뭐 이런 분도 있죠. 좀 극단적인 비교일 수는 있겠으나 네, 내 이상형의 그런 외모를 가진 남자가 내 앞에 나타났는데 현재로서 너무 막연한 상태의 경제력을 가지고 있다고 봤을 때 사랑만 가지고서 과연 둘이 갈 수 있겠어? 손가락 빨고 살 거냐고요, 둘이. 결혼은 현실이잖아요. 가족과 가족이 만나서 서로 다른 문화를 같이 합일점을 이뤄서 모난 돌이 둥글둥글하게 마모를 시켜서 가야 되는데 조건이 전혀 맞지 않으면 사랑도 유통기한이라는 것이 있는데 과연 영원할 수 있겠느냐. 네. 네, 거기에 대해서 저는 좀 회의적인 시각이 있습니다.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조건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결혼은 현실이다. 경제력도 고려해야 된다고 하시는데 정말 상대방이 이상형이면요. 상대방이 정말 재력이 좀 부족하면 내가 능력이 있으면 돼요. 우리 백 기자님 능력 있으시잖아요. 괜찮은 남자 있으면 그냥 결혼하세요. 아직 괜찮은 남자 못 봤네요.